안녕하세요, 이사금입니다. 잘 계셨죠? 예, 오늘요, 제가 진짜 뭐 시골 산다 자꾸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진짜 지금 시골 콘텐츠, 예? 이거 지금 뭐 산딸기 따러 나왔어요 지금. 산딸기 따서 술을 담글라고. 네, 오늘 산딸기를 따러 나왔습니다. 이게 지천이야 산딸기가. 전에 제 영상에서 보셨죠? 이거 보세요. 산딸기나 이제 블랙베리가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 영상 찍고 나서 LA를 다녀온 다음에 지금 뭐 보세요 가까이. 이봐. 이게 지금 다 산대, 손에 닿지도 않아요, 저기는. 이럴 테니까, 산딸기가. 저 뒤에까지. 이게 뭐. 땁시다. 예. 네. 산딸기 따서. 보이시, 산딸기. 여기 따가지고. 술을 담궈 봅시다. 근데 이거 술 담글 때는요, 너무 이렇게 푹인 거 따면 안 돼요. 그래서 빨간 걸 따도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지금 이거는 너무 익었나? 이거 지금 보면 주민을 살짝 해보면 파리들이 이런 빨간 것도 좀 땁시다. 빨간 거 이런 거. 예. 어차피 아시다시피 아시는 분 아시는데 이 과실주에서의 단맛은요 사실 이 그 그냥 과일에서 난다기보단 설탕을 추가해서 해야 돼요. 아, 이렇게 따주고 가시가 있네 또. 여기도 있고 빨간 거를 주로 따고 좀 덜 익은 거. 왜냐하면 그 과일주 담글 때요 너무 잘 익은 걸 이건 나중에 손질 좀 하자. 너무 잘 익은 걸 따시면요 얘가 그 술 안에서 물러져요. 물러져가지고 흐물흐물해진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 베리죠. 그 탁해져요. 그 막 요런 거. 요 정도가 딱 좋은 것 같아. 예. 야, 이걸 내가 어쩌다 이런 걸 하게 되네? 여기 떨어진 거 하나 있네. 이거 아니고. 예. 예, 요런 거. 예. 그리고 뭐, 오래 푹 익혀서 먹을 거 아니기 때문에. 일단 따서 너무 익은 거 만져보고 딱딱하지 괜찮아. 이런 건 괜찮지. 너무 흐물흐물하지 않으면 돼요. 너무 흐물흐물하면 진짜 다 물러져 가지고 술 안에서 떡이 된단 말이에요. 얘도 나쁘진 않네. 예, 괜찮죠? 지금 또 파리. 아따 파리. 파리 많다. 야, 요건 좀 너무 불렀다. 예, 예, 괜찮다. 예, 예, 예. 아, 괜찮죠? 이런 거, 작은 거 좀 따. 아, 이런 거. 뭐, 내가 다 따갈 건 아니고, 이거 다 딸 수도 없고요. 자연을 훼손하는 수준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정말 필요한 만큼만 따가지고 술도 제가 뭐 술을 이렇게 많이 먹는 스타일이 아니니까 술도 조금만 담글 거예요. 야 이거 기분 좋다. 근데 에? 요걸 따고 있으니까 기분이 아주 뿌듯하네. 나의 노력이 하나도 안 들어가는 자연이 그냥 준 선물이에요. 세상에 이게 말이 됩니까? 블랙베리가? 뒷마당에? 약간 들령. 요런 거 한번 맛보잖아요. 되게 쉬어요, 아직. 근데, 요런 신 것들이 오히려, 아우, 얘는 잘 안 떨어진다. 요런 신 것들이 오히려, 예. 아, 버리니, 파리니, 모기구나. 아, 모기. 여름이 시작되었어. 모기 겁납니다. 숲에 숲이 있다고 좋아하시죠?
숲이 많다는 얘기는 뭐다? 모기가 마찬가지로 많다. 예. 모기가 그냥 지천이에요. 예. 자, 보자. 이런 것들. 이 정도. 꼬다리가 이렇게 나면 안 되지. 한번 이제 정리를 또 가서 씻으면서 싹 한번 예, 해줘야 돼. 아, 모기 엄청 물고 있는 것 같다, 나 지금. 나보다 모기들이 더 신났다, 지금. 아, 봅시다. 또 이건 블랙베리로 술을 담그는 건 처음이라. 아, 요거는 진짜 잘 익었는데. 요거는 담아보자. 넣어보자. 요것도 괜찮고. 요 놈도 괜찮고. 이게 뭐, 거름 주고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요 송이 자체, 송이 하나가 좀 작은 편이에요. 보시면. 굉장히 작죠? 귀엽고. 근데 요게, 예. 유기농이잖아, 유기농. 예? 유기농 아닙니까, 이거? 일부러 돈 주고도 사먹는데, 유기농. 와, 이거 날아다니는 게, 아, 반은 초파리, 반은 모기. 미쳤구나, 이거. 아, 파리가 많긴 하다, 파리가. 아. 와, 이거, 그, 알이 작아서 꽤 많이 따야겠는데요? 아, 보자. 그래. 색깔이 진해도, 알이 좀 단단한 녀석들은 따도 될 것 같아. 이런 것들. 얘는 좀, 얘도 괜찮다. 나쁘지 않다. 씨가 터지지만 않은데. 아, 봅시다. 요런 놈 괜찮네요. 이런 거. 이런 거 괜찮고요. 보세요. 아유, 탐스러워. 이뻐, 이뻐. 하, 따가워리고. 아유, 따가워. 이쁘고, 아, 좀 따갑네요. 가시가 많다. 요건 정리를 하고, 요것도 이쁘네. 요것도 괜찮고요. 요것도 괜찮죠? 아, 모기. 모기, 모기. 요거 괜찮네요. 이렇게. 딸 때 좀 정리를 해서 따야 나중에 다 따고 나서 네. 손이 좀 덜 가요. 이거 막 줄기랑 막 다 같이 막 따잖아요. 정리 안 하면서 나중에 이거 속가했는데 또 한 시간 걸린다니까. 아, 얘는 안 따도 되겠다. 얘 따자 얘. 아, 얘는 너무 물렁물렁하다. 얘는 얘도 좀 물렁물렁. 요런 애들 너무 파랗나 얘는? 요거 괜찮네. 얘도 괜찮고. 네, 일단 좀 땁시다. 네, 카메라 끄고 따고 다시 올게요 제가. 네. 이거 봐. 와, 이렇게 많아. 예, 싹 씻어서 가져왔어요. 와, 이거 보세요. 이 때깔. 유기농. 네? 자연에서 온 자연 그대로의 이 색깔. 아, 보기만 해도 굉장히 뿌듯해지죠. 너무 조금 딴 거 아니니 그러시겠지만 예, 조금밖에 안 담글 거거든요. 제가 오늘 어디다 담글 거냐면 요 통에 담글 거예요. 요 통에. 이건 옆으로 좀 가고 잘 보이게 이렇게 돌려 이렇게 하고 요 통에 담글 거예요. 요 통. 요게 지금 몇 온치짜리야 이게? 에, 몰라. 그때 제가 LA 가서요 음료수를 샀더니 이 통에 담아주더라고요. 이 저기 메이슨 자죠, 메이슨 자라요. 또 글씨 글귀가 다 기가 막혀. 에? Happiness starts here. 아... 술 담기 아주 좋은 병 아니, 좋은 글귀 아닙니까? Happiness starts here. 기가 막히지. 빨리 담겠습니다. 기가 막히니까 에. 담아봅시다. 이게 입구가 넓어서 또 잘 담겨요. 잘 담기겠네. 저
저기요? 이렇게 손으로 하자. 왜 그러니? 수전증 있니? 저기요? 선생님들? 아, 물은 가지, 물은 들어가지 마시고요, 선생님들. 주워 담을게요, 일단. 네, 싹 주워 담았죠? 담았고, 예, 네, 아까 물이 좀 같이 들어가서 물을 좀 싹 뺐어요. 그리고 여기에, 아까 따면서 말씀드렸지만, 이 과일 자체에 그, 뭐랄까, 뭐, 술을 그냥 여기다 그냥 담아도 되는데, 사실 우리는 이제 과일주 하면 살짝 단맛이 좀 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더 맛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사실 이 과일 자체의 단맛으로는, 사실 우리가 또 이제 담금주 할 때 좀 강한 술을 넣기 때문에, 예, 단맛이 그 술의 쓴맛을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설탕을 조금 추가해 주는 게 좋습니다. 여기 제가 설탕을 좀 추가할게요. 다 하면 좀 많겠다. 요게 지금 한 8분의 1컵 정도 설탕을 넣었고요. 그냥 먹고 싶다. 잼 담아. 잼 같이. 그죠? 아유, 뿌듯해. 그런데 일반 여기다 담금주를 이제 보시면 되는데, 일반 담금주를 하면 차별화가 없지 않습니까? 한국에 뭐 담그 다 담궈서 뭐 드시는데, 미국이잖아요. 미국의 특색에 맞게. 예? 근데 보드카가 미국 술이 아닌데, 저는 이 술을 준비했습니다. 보드카, 이게 미국산이래요. 이걸 산 이유는 세일을 하기 때문에 샀습니다. 그리고 담금주 하실 때 항상 주의하셔야 할 게, 그 담금주 너무 세다. 담금주가 30도인가 그렇죠? 소주인데 너무 세서 아, 난 좀 약하게 해야지. 그리고 요즘 파는 그런 연한 소주를 막 16도, 20도 안 되는 것들을 이렇게 여기 담그시면 이게 상해요. 알코올이라는 게 좀 날아가기도 해서 이게 알코올 도수가 떨어지잖아요. 또 이제 오래 담그면 알코올이 날아갑니다. 그래서 알코올 도수가 낮아지면 상해요. 곰팡이 들어버려. 예. 그렇기 때문에 항상 30도 이상의 독주를 넣어주셔야 되는데, 저는 그래서 40도짜리 보드카를 가져왔어요. 네, 보드카를 한번 따라봅시다. 어우, 역시. 네. 그리고 보드카가 이제 이게 그 증류를 한 것이기 때문에, 네, 좀 더 도수가 세고, 그리고 좀, 소주라는 게 사실 희석주잖아요. 네. 근데 이거 증류주니까 조금 퀄리티는 낮겠지. 그래서 이렇게 보드카를 가득 채워서 최대한 공기가 적게 들어가도록 이렇게 채워서 뚜껑을 제가 아름답게 닫아볼게요. 그렇지. 보이십니까? 설탕 좀 녹자. 설탕 조금 섞어주자. 이렇게 굳이 많이 섞을 거 없고요. 이렇게 섞어서 그냥 나도 설탕이 녹긴 하는데, 설탕이 또 이제 과일에 다 있으면 과일이 물러질 수 있으니까 살짝 섞어서 설탕을 녹입시다. 설탕이 너무 과하게 들어갔나? 아니,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40도짜리 워낙 보드카가 셀 거기 때문에, 네. 이렇게 이제 하다 보면 녹겠죠. 이렇게, 네. 네, 완성이 됐죠.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위에 날짜를 딱 써서, 네, 표시를 해놓으면 언제 담근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거 뭐 이렇게 막 몇 년씩 두고 먹을 수 없고요. 이거 이제 뭐 한 색깔 좀 올라오고, 네, 그냥 뭐 뭐랄까, 한 두어 달? 6개월 내에 한 먹게 될 것 같은데, 예. 그때 또 먹으면서 리뷰 한번 찍죠, 뭐. 아, 제가 어쩌다가 이렇게 뒤뜰에서 나오는, 예? 블랙베리로 술을 담궈 봅니까, 이거 참. 유튜브가 참, 여러 가지의 도움을 줘, 나한테.
아, 저 뒤에 또 뒤에 숲속에 한번 들어가 볼까요? 혹시 산삼 나올 줄 알아? 바로 저 아메리칸 산삼주, 예? 미국산 산삼주 담그는 거 아니에요? 아, 마시기 술 마시지도 않았는데 술 보기만 해도 취했나? 네, 그렇습니다. 요렇게 요렇게 색깔이 너무 이쁘네요. 색깔이, 그쵸? 예, 요렇게 담궈서 나중에 또 마시면서 리뷰도 한번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다음에 또 마시는 영상으로, 네, 술 한잔 하면서 또 텐션 쫙쫙 올리면서 영상 한번 찍을게요. 안녕히 계십시오.